네, 세션 30 베이스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보라 에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뇌가 요새 자주 멈춰요. 자꾸 사람이 고장 나는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. 바빠서 그래요. 네? 바빠서 아니 이게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지금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투머치야 머리가. 네, 지금. 지금 방금 이제 저기 정수기 관리 기사님이 작업실 문 열어달라고 전화와가지고 한참 저기 작업실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바로 리뷰를 시작했더니.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? 약간 이런 느낌 있죠. 뭔지 대충 알 것 같아. 나 그리고 지금 빨리 가야 돼. 이따가 내가 그 열어드려야 되는데 승채 차를 타고 가면은 하다 보니까 내가 차를 갖고 왔지. 차 오늘은 이런 거 있죠. 머리가 지금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서 네, 정신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EBS 세션 30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네. 이 세션 시리즈의 이 앰프 스펙들도 머릿속에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그걸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려고 네.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노브 구성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. 네. 자, 세션 시리즈 지금 뭐 처음에는 이제 럼블의 대항마처럼 나왔다가 그냥 또 럼블이랑 조금 또 좀 다른 어떤 자기만의 노선이 확실하고 사운드적인 그런 길이라든가 앰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굳이 럼블하고 이렇게 1대1로 자꾸 비교해가지고 뭐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느냐. 우리가 그래갖고 이제 럼블하고는 좀 이제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. 네, 맞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럼블 30 같은 경우에는 예 아니 이 럼블 30이네 럼블이랑 분리했는데 럼블 30이래 이게 뭔 소리야. 럼블이랑 분리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야, 이 세션 30 같은 경우에는 세션 3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얘는 럼블이 그 라이벌이 아니고 얘는 오히려 60이 라이벌이 되지 않나 싶어요. 그쵸. 그래서 60에서 얼마만큼 그 사운드의 퀄리티를 유지한 채로 사이즈만 줄였느냐. 맞아. 이게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30 노브 살펴보겠습니다. 30은 보면요 이제 그 인핸스드 필터라는 게 없어요. 우리가 그 60에서 봤던 인핸스드 필터는 미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온 맞아. 어떻게 보면은 그 없는 미들을 좀 보강해주기 위한 스펙이었잖아요. 세션 120 같은 경우에는 네. 노브에 아예 미들이 있죠. 그래가지고 게인 옆에 베이스하고 미들하고 미들을 이제 미들 로우에서부터 맞아요. 미들 하이까지 다 만질 수 있게 150, 500, 3.3kg 이렇게까지 만질 수 있게 미들이 아예 따로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에 트래블이 있어요. 그래갖고 굳이 우리가 그 뭐 캐릭터 버튼은 지금 다 있는데 캐릭터 버튼 얘는 없어요. 없습니다. 네. 얘가 그러니까 캐릭터 버튼과 인핸스드 필터가 없으면서 약간 사운드가 좀 네, 기본으로 좀 돌아갔다라는 느낌이죠. 그래서 120과 60에 둘 다 있었던 게 이제 캐릭터 버튼. 그 다음에 120에만 있었던 게 미들 로브. 그리고 60에만 있었던 게 인핸스드 필터. 그리고 옥스인과 볼륨 폼. 맞습니다. 네, 이건 똑같은데 이것도 옥스인이 럼블 120과 60은 이제 RCA 잭으로 들어가요. 네. 근데 얘는 요 3호 잭 있죠. 요거 일반적인 이어폰 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밸런스 다운풀. 네. 네. 볼륨도 따로 그거 안 되죠. 볼륨은 옥스가. 네, 옥스가 여기 네. 옥스 기기에서 조절해 네, 줘야 기기. 되죠. 그리고 여기 폰 헤드폰 단자와 그라운드 리프트 밸런스 다운풀은 동일하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 스펙 말고 다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들이 약간 그 싼 소리가 미들에서 나면은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미들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안 났다 이러면 대박인 거죠. 그렇습니다. 가격은 10만원대 후반이에요. 기대됩니까? 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 그렇죠. 하지만 이게 만약에 좀 똘똘이 같은 느낌이 나면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60컷 해야죠. 네. 사람들한테 추천해줄 땐 60컷 60이 좋긴 하면 안 네. 되는데 60 좋아요. 다른 스펙도 한번 살펴볼게요.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기가 33cm 높이에 네. 두께가 31cm 또 24c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무게는 7.8kg요. 아주 좋아요. 들어봤는데 아주 좋아요. 좋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아 이건 틸트가 안 되네요. 네, 틸트 안 돼. 네, 틸트 안 되고요.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기중립. 아이 뭐 출력은 좋아요. 확실히 미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죠. 근데 뭐 듣기 나쁜 미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. 자 볼륨 좀 어디까지 좀 나오나 쭉 올려볼게요. 게인 건우 조심해.
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약간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있긴 있었지만 충분히 볼륨량도 확보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. 자, 그럼 이번에 투팬디 콜라이저 만져볼게요. 베이스 갑니다. 트래블이요. 아, 여기 이네스트 필터만 있었어도. 그죠? 확실히 트래블과 미들의 그 사운드 디테일이랑 매력이 60에 비해선 조금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. 하이 올려도 그죠? 그렇습니다. 똘똘이의 영역은 벗어난 것 같은데 네. 그렇다고 이제 뭐 60을 따라갈 만한 사운드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확실히 노브가 줄어든 만큼 사운드의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다소 좁아진 느낌이 듭니다. 좁아진 느낌은 있고요. 네. 네.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좀 조금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구성들이 버튼 노브 구성들이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캐릭터 노브 빠지고 캐릭터 노브 빠지고 이네스트 필터까지 빠진 게 확실히 톤 메이킹에 있어서는 약간 좀 60에 있었던 좋은 장점들을 좀 버리고 온 느낌이 살짝 있어요. 가격대 줄이려고. 살짝 아쉽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충분히 이미 탈똘똘이급의 좋은 앰프이기는 한데요. 근데 뭐 60의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10만원대 후반의 앰프로는 정말 좋은 퀄리티기는 합니다. 소리 알맹이가 되게 좋아요. 네, 저희가 기대를 좀 많이 소리, 했는데 네, 악기 소리 잘 받아내는 편인 것 같고. 네, 그리고 미들이 조정이 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미들이 뭐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. 여기서 사실 미들이 좀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나면은 이건 뭐 미들 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진짜 거기서 싼 소리가 확 났을 텐데 그런 맞아요. 느낌은 아닙니다. 미들 충분히 괜찮게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고요. 대신에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후보정을 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여기다 쓸 거면은 베이스가 베이스에서 3밴드 이퀄라이저를 만질 수 있는 액티브 베이스다 베이스를... 이러면은 뭐 충분히 이 EBS의 기본 네. 톤을 네.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가 좀 달라지겠어요.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게 일단 3밴드 이퀄라이저를 의미 있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베이스라는 거는 좀 고가의 베이스라는 얘긴데 그 30을 쓸까? 아이바네즈 베이스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네, 네. 네. 그렇죠. 아이바네즈 SR 시리즈에서 정리하고 SR 그리고 시리즈. EBS의 30에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SR 시리즈. 여러분 뭐 사랑이죠. SR 시리즈는 사랑이고 네. 그 사랑을 든든하게 받쳐줄 네, 세션 30입니다. 자 좋았어요. 다 연주자 나름이에요. 저한테 네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뭐 아쉬운 건 네. 아쉬운데 가격대 떨어진 거 생각해 보면은 뭐 가격대는 진짜 좋아요. 10만 원대 후반 좋아요. 대박이죠. 네, 진짜 좋아요. 이거 뭐 특별 세일 들어가고 막 이러면 10만 원대 중후반까지 떨어질 텐데 중반 정도까지 떨어질 텐데 상당합니다.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. 애초에 이제는 뭐 럼블 얘기를 별로 꺼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...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EBS는 EBS예요. EBS는 EBS입니다. 네. 자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. 한 줄 평입니다. EBS는 EBS다. 네, EBS는 EBS다. 네. 알겠습니다. 좋아요, 되게. 네, 저는 가격은 60에 5할, 퀄리티는 60에 7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네, 분명히 아쉬운 건 있습니다만 뭐 네.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점수 드릴게요. 좋습니다. 네, 진짜 정말 아쉬운 거는 솔직히 이네스트 필터만 있었어도 저는 9.0 네,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나는 9.5 줬을 것 같아요. 거기 좀 아쉽네요. 네. 8.5 8.5 그렇습니다. 결국에 점수가 다시 재조정이 됐어요. 결국은 여기서 그 가격대와 그 성능의 밸런스로 봤을 때는 60이 최적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. 자, EBS의 세션 시리즈 이렇게 같이 잘 살펴봤고요. 뭐 좋은 앰프 시리즈가 또 나왔습니다. 뭐 그 일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럼블은 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누군가의 취향에서는 그냥 옥상으로 따라가야 할 앰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옥상에 같이 올라갈 친구로서 네, 럼블 대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앰프 세션 시리즈 네, 같이 네. 잘 봤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자기의 취향에 네. 솔직하시고요. 계속 들으시면서 취향을 점점 확고히 다져나가는 그런 기회로 이런 리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저희 또 럼블 세션
이거랑 또 상관없는 또 좋은 앰프라인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기대합니다. 네, 오늘 세션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큐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.